3, 2, 1. 손을 안 드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깊게 내 뇌리에 박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제가 지금 딱 한글 하면 생각나는 거는 그냥 배우기듯이 딱 진짜 배우기 쉬운 게 생각나요. 좀 저도 작년에 이걸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형식적으로 떠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딱 진짜로 배우기 쉬운 배우기 쉬워요. 막 따라하기도 쉽고 저도 한글을 늦게 배웠는데 잘 쓰고 있는 거 보면은 光是听，提前双曲曲耶。 한국이 매일 이쁘 이쁘 지금 이쁘 진심과 토르 이 최고 대차차 한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한글을 지키려 있는 우리나라의 민족의 우리나라 사람들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스바시바 자, 오늘은 한글을 배울 거예요. 한글은 일어나! 한글이 얼마나 위대한지 알기나 해? 아, 몰라요. 이해하고 싶다, 배우기 싶다, 정서입니다. 다른 나라는 믿기지 않았다. 에이, 그게 아니죠. 1443년 세종대왕을 집현전에 여러 학자와 더불어 28자로 된 훈민정음을 창제했고요. 훈민정음은 제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라는 뜻으로 소리는 글자, 즉 오늘날의 한글 말이요. 음을 초성, 중성, 종성으로 분석하여 초성과 중성을 구분하여 각각의 문자를 별도로 만들었어요. 각 글자가 각각 하나의 소리를 내고요. 한글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발음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예요. 세계의 문자 중에서 가장 쉽고 빠르게 배울 수 있는 문자 기계화에 가장 적합한 문자예요. 알겠죠?